일지이지 들어간 분들은요, 우주적으로도 이렇게 쉽지 않은 경지입니다. 그래서 일지만 들어가도 온 우주가 구원된 것 마냥 이렇게 찬양을 해주는 거예요. 일지이지 우습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일지 어렵다. 일주보살이 지금 절에서 확철대오 했다는 게 일주 정도인데, 일주 정도 가면 온 우주가 다, 온 우주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지로 가는 길이 안 보여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생을 그런 일주에 만족하고 일주에 안착하는 거를 많이 닦죠. 그런데 지금 이 화엄경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화엄경 초발신 공덕품 하면 일주 정도도 안 보고 더 아래로 보거나, 교학에 좀 밝은 사람은 초발심주는 일주가 초발심주니까 일주보살 정도로 풀거나, 저기 다 그랬어요 예전에도. 그런데 실제로 이 초발심주는 일지의 경지다. 이 얘기를 왜 누구도 잘 안 했느냐? 일지를 가봤어야 알죠. 일지가 뭔지를 모르니 초발심주가 견성만 하면 이 정도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막연하게, 견성이면 성불이니까, 그 불교 선불교 이론이 이거 아닙니까? 견성이면 성불이다. 지금 이 이론의 근거도 화엄경에서 되는 거예요. 화엄경에서 견성이 성불이다. 지금 초발심이 성불이다 아닙니까? 화엄경 논리는? 화엄경 논리는 초발심이 성불이다. 그럼 견성이 초발심이고, 이게 교학적으로 일주보살이거든요. 그럼 맞아 떨어지네 해서 그동안 의심 없이 이 이론대로 화엄경도 풀고 선도 풀고 다 풀어왔어요. 보조 진울 스님도 이런 이론을 가지고 다 풀었어요. 근데 제가 아니다, 초발심은 일지다. 여기는 일주고 둘은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 요거랑 요건 다르다. 요 주장을 하는 거에서 제가 뭐 주장하는지 알고 들으셔야지 이 강의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제가 선명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부 잘못하고 있다. 정확히 구분해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자니, 그럼 일주가 얻은 경지가 법공을 깨달았으면 일지는 뭘 깨달은 거냐? 구공을 깨달았다. 스님들 중에도 이 단어 쓰시는 분들이 있던데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함부로 따라 쓰시다가는 제 강의 보신 거 들켜요. 원래는 구공이에요, 이거. 절에서 쓰는 거.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 강의 들으시다가 아, 이게 이건가 보다 하고 쓰시면 안 돼요. 의미는 같은데 이거는 함께 구자고 이건 가출 구자입니다. 함께 구자는 아공, 법공, 함께 다공해 버렸다 해서 구공 하면, 구공 얻으면 일지, 이건 유식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유식학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아공, 복공 다 갖췄다는 거는, 아공, 복공 이상을 설명을 못 해주니까, 아공, 복공을 다 갖췄다는 거는 내 안에 육바라밀을 갖췄다는 걸 얘기하는 거다. 아공, 복공을 다 얻고 나면 진짜 진여가 나오는데, 진여 밑바닥이 나오는데, 진여 밑바닥에 진여의 본성이 뭐냐? 육바라밀이더라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구공은 다 공하다. 아공, 복공 또한 공해버렸다. 이 소리밖에 얘기를 안 하니까, 공화담만 더 보태니까 여러분한테 뭐 내용이 들어오는 게 없죠.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닌데 설명해 주는 내용이 없어요. 아공 이게 전부인 줄 알았지, 법공 이게 전부인 줄 알았지, 이것도 다 공해버린 자리가 있어. 그럼 뭐 설명되는 게 없죠. 죽이겠네, 뭔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이렇게 드린 구공, 그 자리에는 육바라밀을 갖추고 있다 해서 가출구자 써서 구공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건 제가 도와드리려고 이름을, 한자를 바꿔서 부른 겁니다. 음은 같지만 바꿔서 제가 불러드려요. 같은 소리입니다. 내용은 같은데. 그래서 일지를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승 아라하는, 아라하는 아공 얻었고, 대승 일주보살은 법공 얻었고, 아공 법공이 다 공해버리면 일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지가 뭐 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아공, 복공도 다 공해버린 자리라는 것만 알지 일지가 정확히 뭐 하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견성, 복공을 깨달았어요. 아공도 알고 복공도 얻었어요. 일체가 참나작용인 줄 알고, 일체가 지금 보이고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세계가 내 지금 참나로 보여요.
그러니까 내 참나가 공성이니까 천지도 온 우주도 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경지가 하나 더 있다. 그게 도의 끝이 아니다. 그 경지가 끝이 아니다. 한 경지가 더 있다. 뭐가 더 있나요? 구공이 있다. 그래서 이 구공을 공공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공공. 아공, 복공도 공했다. 공도 공했다. 뭐 어디 공을 갖다 붙이시던 간에 아공 복공도 공해버렸다 이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아공 복공도 다 공한 자리가 있다. 아공 복공도 몰라 해라. 그 자리가 참나 자리다 하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구공이란 말은 예전부터 내려오던 교학책에 있는 말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아공 복공 구공 얻어야 이 일지보살 된다 하는 거는 유식하게 예전부터 있던 거예요. 그런데 견성한 도인들이 착각을 한다고요. 내가 아공복공을 다 얻어놓고 아공복공에 내가 집착만 안 하면 뭐라는 거예요? 구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결국은 그냥 법공을 구공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법공에 안착, 좀더 자연스럽게 안착하는 걸 구공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선불교에서 화두 터지면 법공을 얻거든요. 여러분, 화두 터지면 바로 복공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를 잣나무로 보면 땡이고, 뜰 앞에 잣나무를 내 참나 작용으로 이 잣나무 자체가 공이다라고 볼줄 알아야 화두가 터져요. 그러면 화두 터진 양반은 복공까지는 알아요. 복공 알고, 복공의 진리를 가지고 참나 안에 안착한 양반을 확철대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다음 단계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다음 단계가 뭡니까? 옵조 구공이라는 거는 법공도 공하다. 법공에도 집착하지 마라. 네. 끝이에요. 뭐더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일주견성만 하면 아공 법공만 제대로 꿰뚫으면 그냥 너는 이미 성불이다. 부처랑 어깨동무했다. 부처도 거기까지 알았다 해가지고 지금 선불교 고승들의 글을 보면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일주보살 견성한 거 가지고 나는 바로 성불이라고 믿는 그룹. 그냥 도노돈수 그대로 믿는 그룹하고 한 그룹은 좀더 솔직한 그룹이요. 뭔가 아닌 것 같다. 내가 법공을 얻었는데 뭔가 부처님은 아닌 것 같다. 간단하게 부처 성불했다면 전지 뭐 전능 대승에서 말한 자비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승 이건 대승적인 성불이죠. 소승은 이 정도까지 바라진 않아요. 그런데 대승은 더 신격화된 전지전능 자비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초기 불교식으로 소승에서도 다 인정하는 상명육통의 신통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법공까지 얻었는데. 부처보다 내가 신통으로도 모자라고 뭔가 자비로도 모자라고 뭔가 내 모자라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런 양반이 있고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성은 했는데도 위축돼 있는 양반과 뭔가 견성하고 내가 부처다 하고 외치는 양반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분들 경지가 다르냐? 아니에요. 많이 가야 일주가신 거예요. 그냥 참나 안착한 거예요. 법공 정도 알아요. 심지어 화두 터졌다는 많은 분들이 법공도 모릅니다. 아공 단계도 많아요, 지금. 그분들 화두 자, 이분들 법공 아신 분인지 아닌지 들어보세요. 아인슈타인이 색즉시공을 입증했다. 자, 이거 수능 문제입니다. 다음. 법공에 해당되는 것은 자 다음 이게 법공에 해당되나요? 아인슈타인은 이는 MC의 자승이라는 걸 통해 색즉시공을 입증했다. 자 법공을 아신 분인가요? 아닌가요? 땡이죠. 법공은 색깔이 그대로 공이라는 걸 아는 건데 그 공기 거기서 공은 뭐예요? 알아차림이요. 만물을 알아차려서 내가 존재하니까 만물이 본래 공하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본래 공하니까. 그런데 에너지랑 물질이 서로 교환된다는 걸 가지고, 색이 진공에너지가 되고, 진공에너지가 물질이 되네로 만약에 색즉시공을 입증하려고 시도한다면 이분은 법공 근처도 못간 양반입니다. 법공이 뭔지 모르는 양반이에요. 자, 이런 분들 많아요. 물질이 견고해 보이지만 쪼개면 입자까지, 전자, 저 솔입자까지 쪼개면 진공에너지만 남는다. 따라서 색즉시 공이다. 법공입니까, 이게? 여기 법공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화두를 깨달았다는 분들 믿지 마세요. 화두 깨달았다는 분들끼리 화두 얘기하면 서로 안 맞습니다.
선문답을 자기 마음대로 푼 거예요. 각자대로. 다만 자기 마음대로 푸는 중에 아공 법공에 대한 어떤 직연이 생겨요. 아공까지 얻은 양반이 있고 화두를 풀어도 법공까지 얻은 양반이 있어요. 이게 또 눈 밝은 스승을 만났냐 못 만났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스승 밝은 법공까지 얻은 스승 밑에서 화두를 점거받는 사람은 법공까지 알아야 스승이 인가를 해주니까 인가를 받고 아공까지나 안 스승 밑에 또 인가를 받은 양반은 어때요? 너 나랑 똑같구나 하고 인가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공 정도만 알고 화두 풀었다고 인가를 받아요. 이렇게 다릅니다. 들어가 보면 천차예요. 제가 보면 화두 하나 푸는 거 지금 스님들마다 다 다르게 풀어요. 화두를. 그런데 신기하죠. 화두 하나만 깨치면 1700공안을 다 뚫는다고요? 못 뚫어요. 현실적으로. 기분 내신 거예요. 왜? 아공까지 알고 참나를 알고 아공의 직견을 얻고 참나를 알고 법공 직견을 얻으니까 그 아는 만큼 꿰뚫어 보이니까 1700공안 그 화두를 지 마음대로 푸는 거예요. 자, 화두 하나 터지면 1700공안을 다 풀 수 있다? 땡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화두 하나 푼 힘 가지고 1700공안을 지 마음대로 풀 수 있는 힘이 생겼다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맞춰보면 서로 안 맞아요. 화두 푼. 자, 1700공안을 다 풀 수 있는 그런 견성처를 얻은 사람들이 그럼 서로 다르게 견성을 다른 곳에서 견성을 했더라도 다른 스승 밑에 맞춰보면 화두 풀이가 딱 맞아야죠. 정강 스님하고 경봉 스님은 누구나 견성했다고 인정하는 분들 이 두 분이 화두 풀이도 차치하고 화두 해석부터 서로 충돌이 나요. 한문 해석부터 달라요. 선문답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각자대로 푼 거예요. 근데 왜 그걸 풀었다는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참나 안에서 참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화두를 푸니까 푼 것 같은 거예요. 근데요,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고전 강의는 제가 참나 안에서 영감 받아서 저 혼자 신나가지고 풀면 다른 전문가가 푼 이 경전 내용이랑 충돌이 나고 어긋나야 돼요. 하지만 참나 안에서 영감을 받아서 누가 봐도 똑같이 풀려면 원저자의 의도를 100% 소화해서 풀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풀어도 텍스트가 같으면 같은 소리가 나올 거예요. 같은 참나의 영감을 가진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원저자의 의도를 100% 반영해서 풀어줘야만 누가 풀어도 똑같은 소리가 나오죠. 화두를 던진 사람들의 원저자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못 읽어내고 자기 참나에서 오는 영감으로 그냥 그 화두를 자기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도 맛이 나요. 왜냐하면 참나가 준 영감으로 푼 거라 내가 푼 것 같지 않아요. 신통합니다. 자기가 봐도. 이해되시죠? 무속인들도 다 신통해요. 자기가 푼. 예전에 TV 보셨어요? 무속인들 모아다가 실제 사건 난 데 데려가서 풀어보라고 했어요. 다 실감나게 딴소리를 해댑니다. 저기 아이가 안 보여. 피 흘리고 있잖아.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또 다 딴 소리를 합니다. 자기 눈엔 다 각자대로 보여요. 확신에 차서 뭔가가. 이해되시죠? 똑같습니다. 가짜라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는 그게 확신에 차서 보이지만 원저자, 즉 팩트랑 맞느냐 맞춰보면요. 안 맞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근데 이 교학은 대충하고 선만 열심히 한 분은 자기 경험만 그렇게 소중해요. 자기 경험만 그렇게 소중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걸 평생 품고 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원저자가 내가 그 말한 거 아니라고 해도 안 믿을 거예요. 뭔 소리야? 내 참나가 이거라고 했는데. 아니요. 저는 그런 말,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아니야. 너도 모르게 그렇게 했을 거야. 막 안 믿어요. 이런 분들 천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제가 참나 체험하고 참나로부터 오는 엄청난 영감을 받아도 꼭 고전에서 검증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전을 내가 자명하게 풀었는가. 그리고 역대 역사상의 모든 이 고전 주석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봐도 내 의견이 더 자명한가. 여러 가지 점검을 해보지 않으면요. 금방 순식간에 혼자 그냥 하늘로 날아올라서 하느님 되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자기가 제일 우주에서 뛰어난 줄 알아요. 왜? 자긴 자기 체험밖에 경험한 게 없거든요. 부처님 체험도 경험한 게 없기 때문에 견성만 하면 내가 곧 성불 되는 줄 알아요. 부처님이라고 더 했겠어. 왜? 책을 안 봐가지고 부처님이 무슨 말 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나만큼 했겠지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왜? 내 경험밖에 없어요. 내 우주에서는. 엄청난 착각이에요. 이게 무지 아집의 결정체입니다. 견성 좀 하고 성불했다고 우기는 게. 저는 그런 분들을 하도 많이 만났어요. 제가 학당 열고 지금 15년인데 메시아들이 한두로 왔겠어요? 내가 메시아입니다. 아, 예. 뭐라 그래요? 내가 메시아입니다 할 정도면은 되게 상태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일도 없고 뭐 힘드셔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합니다. 지금 그 메시아라는 거 외에는 삶에 풀리는 게 좀 없으시는 분이세요. 이해하죠? 그래서 이해해야죠. 어떻게요? 힘들다는 얘기죠. 나 좀 힘듭니다. 사회에서 되게 어긋나 있습니다. 지금 그게 뭐세요? 내가 하느님입니다. 진짜 내가 하느님이라고 생각 안 하면 되게 살기 힘듭니다. 이런 소리로 들려요 저한테. 뭔 얘기냐? 객관적 우주랑 소통하기를 멈추신 거예요. 자기 주관 세계에 빠져버린 거예요. 과대망상 같은 거죠. 이걸 니들이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우주를 니들이 받아들여라. 문제는 더 힘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이비 교가 생깁니다. 질렀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나와요. 왜? 그 사람을 하느님이라고 믿어야 또 살 것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이 공생관계가 펼쳐지면서 또 하나의 장이 열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게 잘못되기 좋은 게 지금 자기 주관적 법계에 빠져드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경전 공부를 좀 하세요. 객관적 자료를 검토해 보세요. 화두 터지면 1700공황이 다 터진다. 실제로 터지지도 않아요. 지 마음대로 푸는 겁니다. 영감으로, 영빨로 지 마음대로 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화두만 점검하지 마시고 화두가 터졌으면요. 화엄경, 법화경, 유마경, 대승기 신론 갖다 놓고 어느 주석가보다 더 뛰어나게 풀어보세요. 그거 안 풀리면 가짜예요. 안 풀리면 가짜죠. 왜 화두만 갖고 자꾸, 왜 화두 가지고 여러분 화두 푸는 걸로 승부 보는지 아세요? 교학을 풀 그런 능력이 안 돼서 그래요. 교학 하나 경전 한 구절 풀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색을 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한 탐구가 있어요. 화두는요 막 질러도 티가 안 나요. 아니 애초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데 막 지른들 누가 알아들어요? 아니라고 누가 할 거예요? 삼서근의 답이 뭡니까? 원래 선문답이 좀 이상하니까 이것도 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기치기 제일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빠져들지 마시고 그런데 풀어보라고 하세요. 경전. 어떤 역사상 주석가보다 더 잘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자료는 부족할 수 있지만 그 종지를 푸는 데는 획기적인 풀이가 나와야 돼요. 왜? 참나가 푸는 거니까. 당신 지금 참나라면서 성불했다면서 부처가 푸는 화엄경 좀 들어봅시다. 한번 풀어보세요. 막 버벅거리기 시작하면 이건 엉터리죠. 근데 화두를 가지고 얘기하라면 막 기가 막히게 얘기할 겁니다. 왜? 뭐 아무도 못 알아들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일 어려운 그림 그릴 때 추상화 그리는 건 쉬워요. 아니 메시지 담는 건 어렵지만 추상화처럼 그리는 건 쉽다고요. 뭐 대충 그려도 그런가 보다. 이거 뭘까요 지금? 이거 피카소 해놓은 이거 여러분 사다가 또 거꾸로 걸어놓고 봅니다. 와, 역시 피카소군. 제일 그리는 게 어려운 게 사람 얼굴 그리는 게 그때 안 닮았다고 하면 끝이거든요. 정말 잘 그렸어요. 막 펜터치 엄청나고. 근데 문제는 안 닮았어요. 그럼 끝이잖아요. 닮게 그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약간 내가 뭐 이렇게 창조를 하는 거 쉽죠. 왜? 나밖에 모르는 거니까. 그 실상은. 내가 창조해버려요. 자, 마찬가지로 도의 세계도 가다가 화엄경, 유마경, 대승기신론, 법화경 안 풀려요. 자기가 창조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창조하는 건 쉽거든요. 왜? 자기만 아니까. 그 실상을 자기만 아니까 사기치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공부하지 마시고 견성이면 성불이다 하는 게 초발심이면 성불이다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지금. 진짜 일주 정도 얻어서 성불을 논할 수 있느냐? 사실은 할 수 있어요. 왜? 전지전능 자비 다 누가 하는데요? 참나가. 삼명육통 다 뭐가 일으키는데요? 참나가. 견성이 뭔데요? 일주견성이. 참나 안주.
참나에 안주했으니 성불의 맛이 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성불한 맛이 나요. 하지만 온전한 성불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 참나 안주로 공부가 끝이 아니라 여기 초발심만 해도 보리심 안주예요. 그럼 보리심이라는 건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의 마음에 안주한 양반은 한 단계 또 높아요. 참나에만 안주하는 게 아니라 자 공적영지에만 안주하는 게 아니라 공적영지 안에 육바라밀의 진리가 갖춰져 있다. 구공. 갖춰져 있는 공을 알고도 거기 안주한 거니까 건드리면 움직이면 육바라밀이 터져나온다고요. 육바라밀이 대기하고 있다가 건들면 육바라밀이 터져나오는 경지입니다. 육바라밀 안주. 참나 안주는 세상사 무슨 일이 겪건 참나가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금방 아공복공의 눈으로 세상사를 보면서 세상에 오는 뭔가 역경, 순경을 참나의 관점에서 주인공한테 맡기면서 풀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러니까 성불의 맛이 난다는 거예요. 아주 빈말은 아닌데 내가 이미 성불했다라고 그 진짜로 에고적으로 우겨버리면 그 엉터리 소리다. 자, 이쪽은 건드리면 육바람이 터져나와요. 그 이 양반은요. 이 양반이 더 진짜 성불에 가깝죠. 이것도 그런데 이미 성불이지 아직 성불이 또 온전히 된 건 아니에요. 항상 이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항상. 이게 이런 식으로 교학을 열심히 보셔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진짜 성불했다면 경전을 쓰실 수도 있어야 돼요. 화엄경을 한번 써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부처라면 화엄경, 유마경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입을 열면 그냥 그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화엄경 같은 경이 나와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그 정도 수준의 경이 나와야 돼요. 근데 들어봤더니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화엄경하고 차가 너무 난다. 그럼 내가 부처님이랑 그만큼 차가 난다는 거 알 수 있죠. 검증해 보시면 알 일을 검증을 안 합니다. 왜? 들통날까 봐 안 해요. 그럼 뭘 하느냐? 자꾸 선문단만 날려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선문단만 계속 날립니다. 본인은 알고 날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사실은 본인도 모른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거예요. 본인도 선문답에 대해서 못 풀었어요. 사실은. 그 선문답을 날린 원 저자들한테 물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남의 말을 그냥 쉽게 풀었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책을 보나 대화를 하나 쉽게 쉽게 넘겨짓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말을. 자기식으로. 너 이 말 했지? 전혀 안 맞아요. 제가 장난으로 와이프 마음을 항상 지금 이런 마음이지? 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와이프가 제발 역지사지를 하지 마라.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라. 그럼. 이해되시죠? 막 남편분이 마음 안다고 막 헛소리 짓거리면 듣고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지 마라. 원 저자가 지금 견성했다는 사람들 짓거리는 소리 들으시면요. 기가 찰 겁니다. 와, 말 잘하네. 말 잘 갖다 붙이네. 이게 돌까요? 도는 이런 게 아니에요. 자명해야 돼. 소통, 역지사지, 자명. 이런 게 돕니다. 서로 한 점 의혹이 없이 통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수없이 사색을 해서 빈틈없이 확인해 봐야 돼요. 검증해 봐야 돼요. 수없이 검증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너는 뭘 검증했다고 그러냐. 전 지난 그 8년간 견성 콘서트 하면서 고정 콘서트 하면서 유불선 뭐 기독교 모든 경전 다 갖다가 풀어드렸죠. 그거 그냥 제가 제 마음대로 푼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여러분 보시라고 한 거예요. 제가 진짜 도를 얻은 사람인지 아닌지 저도 확인하고 여러분도 확인하라고 올린 거예요. 보시면 알잖아요. 이놈이 제대로 풀었는지 엉터리로 푸는지. 어떻게 속입니까? 다 보면 아는데. 안 풀어야 돼요. 속이고 싶으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자세히 풀면 안 돼요. 오리무중. 어떻게든 해석될 수 있게 얘기를 해야지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일주고 이건 일지고 이러면 안 돼요. 일주가 일지요. 일지가 일준이라 이렇게 가야지. 그러면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대단하죠. 방법은 다 있어요. 빠져나가는데 제가 도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하느냐. 여러분도 검증해보고 저도 검증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진짜 얻은 사람이면 도를 얻었으면 설명 하나하나가 잘게 쪼개도 탁탁 떨어져야죠. 철학에서 철자가 이겁니다. 나무를요 조각조각 도끼로 조각조각 내서
내듯이 사물을 분해해 가지고 설명할 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요게 철자예요. 시공 초월한 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철학자가 아니고 그 우주적 진리가 시공 안에서 티끌 하나에도 어떻게 이 진리가 구현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이거 나무 끊어놓은 겁니다. 도끼로 나무 쪼개듯이 하나하나 분해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걸로 자기를 검증해 보면요, 다 알 수 있어요. 저도 제가 되는 데까지 하는 거죠. 제가 힘든 부분은 못 하는 거고 제 역량이 되는 데까지 풀어보는. 그럼 제 공부가 그 정도 된다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죠. 뭐 만천하가 다 알겠죠. 제가 강의 올린 게 몇 개인데요. 한 4천 개 올렸죠. 한 7년 동안. 강의는 한 8년 했고 올린 거는 7년 정도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뭐 영원히 남을 자료니까 제가 속일 수가 없죠. 그래놓고 제가 엉터리로 올려놓고 도어뒀습니다. 땡! 바로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도어뒀다는 사람이 경전을 이렇게 엉망으로 풀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그 선문답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자기가 도어뒀으면요, 말로 행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석가모니 돌아가실 때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준 양반이 이제 선문답 날린 양반 아니에요. 선문답이라는 못된 풍조가 저기 중국, 한국, 일본을 휩쓸어가지고 다 선문답의 뒤에 숨어 있습니다. 가면 쓰고. 도를 얻은 양. 뭔가 참날 일주보살 정도 도 얻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다고 모든 선문답 못 풀어요. 왜? 남의 우주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일단 선문답 해석부터 서로 틀리다니까요. 해석부터. 아니 선문답 해석, 중국어 해석도 안 되는 분이 선문답을 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세요? 그걸 거기에 또 속아나는 게 또 중생입니다. 아, 도라는 건 이렇게 언어를 초월하는구나 이러면서 또 가실 거예요. 뭐 갖다 붙이려면 끝도 없어요. 나중에 틀린 게 밝혀졌어요. 크, 스님이 일부러 틀리셔가지고 나를 시험하는구나. 뭐 무슨 말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거기 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도 얻으신 분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거기 속아나지 마시고, 화두 하나 터져서 1700공안을 터진다. 그런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왜? 제가 보면 선문답 기초적 이해도 안 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대부분. 선문답 번역부터 엉망이에요. 저는 그분들 견성했다는 걸 인정한다니까요. 선문답 풀이를 잘하냐를 인정 못 하겠다니까. 왜? 객관적 팩트가 있는데 팩트에 맞지 않은 얘기를 하시는. 대표적으로 그 판치생모라고 판자 이빨에서 털어난다는 화두가 있어요. 판자 이빨에서 털어난. 정광스님, 경봉스님, 정광스님 진짜 판자 이빨이다. 한 분은 진짜 판자의 이빨을 말한다. 근데 이게 판치예요. 앞니를 판치라 그래요. 넓적하다고. 판자처럼 넓적. 이빨에 털어난다가 일반적 해석입니다. 근데 진짜 판자 이빨이다. 헛소리 하지 마라. 서로 싸웠어요. 경봉스님, 정광스님 서로 싸웠어요. 판자 이빨을 왜 신경 씁니까? 판치, 앞니예요. 앞니에 털어난. 부처가 뭡니까? 앞니에 털어나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거. 앞니에 털어나는 소리. 그걸 또 어떻게 푼지 아세요? 어떤 스님은? 앞니에 털어근 이끼다. 앞니에 이끼가 낄 정도로 입을 다물고 수행하라는 얘기다. 선문답에 대한 이해도 안 돼 있어요. 선문답은 그 자리에서 견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가서 졸라 수행해라 이런 의미로 선문답 날리는 건 땡입니다. 그 날린 사람이 땡이에요. 그딴 시시껄렁한 얘기 듣자고 입 다물고 수행하라는 얘기 듣자고 선문답을 합니까? 바로 참나를 드러내봐라예요. 여기서 내가 느끼게 해봐라가 선문답이에요. 판치생모. 달마스님이 앞니가 없어요. 달마스님의 없는 앞니에서 터럭나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거. 부처를 네가 집착하는 거는 나 밖에 부처를 타자화해가지고 대상화해가지고 그 부처가 되고 싶다고 하는 소리는 있지도 않은 부처를 만들어서 네가 혼자 집착하고 있구나. 그런 짓만 안 하면 부처인데 요 말을 하고 싶어서 판치생모. 달마의 있지도 않은 앞니에서 터럭나는 소리 하지 마라. 똥막대기야 같은 소리예요.
부처가 뭡니까? 똥막대기야. 부처라는 개념을 왜 들고 다녀? 왜 부처를 타자화시켜? 네가 부처인데. 왜 찾아 부처를? 이 소리예요. 입 다물어 있어요. 입 다물어라는데 입을 안 다무니까 어떻게 해요? 멱살도 잡고 그냥 뺨도 때리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하는 거예요. 입 다물게 하려고. 박수도 치고 입 다물게 하려고. 입 다무니까 좋지. 이 소리예요. 입 다무니까 좋지. 찰나라도 찰나라도 잠깐 생각 멈췄죠. 좋죠. 거기에 탐진치가 있어요? 이 찰나에 탐진치가 있어요? 알아차리는 자만 있어요. 그 자리 느껴보라고 온갖 퍼포먼스, 말로, 행동으로 해주는 게 선문답입니다. 하지만 알고 쓸 거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게 선문답. 선문답은 폐해가 커요. 왜? 부처님은 평생 친절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준 양반인데 갑자기 중국 들어와가지고 퍼포먼스만 날리고 있으니 여러분 도 배우러 갔는데 계속 스승이 여러분 앞에서 현대 무용을 하고 계시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몰라요 여러분. 설명 안 해줘. 결국 설명해줘 알아요. 저건 뭐 자본주의의 뭐 폐해를 설명한 몸으로 보여준 거고 아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왜 언어라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를 놓고 뻘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도움되는 거지 이거는 보편적으로 도움되는 건 언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제 강의 들으시고 견성자가 속출하고 있죠. 참나체험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 퍼포먼스를 해야 그게 되나요? 아니 감히 참나를 언어로 설명하다니 언어로 설명하면 안 돼요? 그것도 다 언어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똥막대기야. 그것도 언어예요. 언어 쓰지 말고 해보세요. 몸짓도 하나의 언어입니다. 쓰지 마세요. 아니 언어로 쓰지 말 거면 아예 표현 안 하고 할 건 침묵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침묵할 거 아니면 다 언어예요. 그럼 언어로 할 거면 제대로 해보세요. 왜 이상한 룰을 짜가지고 그 룰 안에서 그 룰만 벗어나면 뭔가 도가 아닌 것처럼 다 아집이요 법집이고 고정관념입니다. 그런 뻘짓 하지 말자. 그럼 그게 뻘짓이라는 게 보여야 여러분이 사실은 그 레벨 올라간 거예요. 그 레벨 위로 올라가면 그 뻘짓인 게 보여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 그 밑에 있으면 안 보입니다. 이상하긴 한데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제 말씀 듣고 이 두 개만 구분할 줄 아셔도 여러분 공부가 또 한 번 또 성장하실 거예요. 오만데 주변적인 것에 빠지지 마시라. 인생 그렇게 허비하지 마시라. 안 아까우세요? 시간이, 생명이, 여러분 정력이 안 아까우세요? 그런 뻘짓에 시간 보낼 그럴 지금 그런 여유 없습니다, 여러분. 곧장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몰라 해버리시고 지금 보이고 들리고 지금 여기서 수행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맛보고 떠오르고 생각나고 울고 웃고 하는 이 마음들, 생각, 감정, 오감의 마음 이거밖에 내가 죽을 때까지 경험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고 윤회를 하더라도 세세생생 내 마음밖에 경험 못하고 지금 이 마음이 온 우주의 전부예요. 이 화엄돌입니다. 지금 내가 보고 듣는 이 생각, 감정, 오감이 안드로메다 밖에 가도 이 감정, 이 생각, 이 오감이 조합만 바뀌는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걸 깨달으시면 내 마음이 온 내 우주요. 내 우주가 온 우주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이것밖에 다른 우주가 없다. 내 마음과 다른 사람 마음에도 똑같은 사정이 일어나더라도 생각, 감정, 오감일 뿐이지 다른 게 없다 하는 걸 자기 우주를 연구해서 깨달으세요. 지금 이 순간 생각, 감정, 오감 여러분한테 인식되는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내 몸이요? 내 몸이 확장된 게 세계입니다. 세계랑 내 몸이 둘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꿈속의 몸하고 꿈이 둘인 것 같으세요? 한 세트예요. 지금 이 몸하고 이 세계가 둘인 것 같으세요?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꿈꾸시면 또 다른 몸 가지고 꿈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이 몸 못 가져가요, 꿈속으로. 이 세계와 이 몸은 한 세트입니다. 왜? 내 몸을 내가 뭐로 인식하는데요? 생각, 감정, 오감. 오감으로 인식하죠. 생각, 감정, 오감 중에. 세계도 오감으로. 자, 여러분 오감을 인식 못하면 여러분한테 몸이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촉감 없고 시각 없다면 여러분 몸이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오감 중에 몇 개만 날아가도 지금 이렇게 인식이 안 돼요.
마찬가지 오감이 다 날아가면 여러 몸이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똑같아요. 이 내 마음에 있는 오감으로 몸도 인식하고 세계도 인식합니다. 한 세트. 몸이 확장된 게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우주를 내 몸으로 아실 수 있어야 돼요. 화엄도리로는 온 우주가 내 몸입니다. 지금 보이고 들리고 하는 모든 게 내 오감이 확장된 것뿐이에요. 여기까지가 내 몸,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느끼는 감각 가지고 내 몸 그러고 저기는 내 몸 아니야 하지만 사실은 다 오감의 작용일 뿐입니다. 그 오감 가지고 생각 감정이 붙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개념화하고 언어화해 가지고 내 몸, 남의 몸 말하는 것 뿐이지 실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는 객관 세계를 지금 바라보는 건 오감의 오감, 여러분의 오감. 여러분의 오감이 온 우주로 확장되어 있는 게 지금 이 세계죠. 지금 여기서 바로 아셔야 돼. 이 얘기를 바로 알고. 이런 얘기만 하루 종일 듣고 계신 여러분 견성 안 할 도리가 있어요?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하다가 참나의 안주에서 온 우주를 참나의 현현으로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아니 진짜 도인하군요. 반나절만 지내도 견성할 수 있고 법권 깨달을 수 있어요. 선문답 그런 이상한 짓 말 안 하면. 아니 바로 알면 되는데 스승도 부담 생깁니다. 멋진 선문답을 날려야 되는데 제자도 또 대비해야 돼요. 스승이 뭔가 날리려고 시도할 텐데 어떡하지? 아니 이미 막 이런 법공을 누리는데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선문답의 형식으로 해야 고개 돈데 스님들 여기 다 걸려 있어요. 승산스님 선문답으로 견성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선문답에 집착하셨어요. 왜? 선문답으로 견성 못한 게 또 핸디캡이 됩니다. 참 안타깝죠. 견성을 선문답으로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다가 견성하셨거든요. 근데 인간은 뭐로 받아야 돼요? 선문답, 화두로. 그래서 선문답에 자꾸 집착합니다. 저는 안타까워요. 선문답으로 견성 안 한 분이 선문답을 날려줘야 되는데 선문답으로 견성을 안 해도 결론은 어떻게 돼요? 선문답에 집착하고 끝나요.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루트로 세상에서 아주 고정된 길 아닌 방식으로 내가 도를 얻었으면 고정된 길로 가지 말자고 주장해야 되는데 자기 또 고정된 길로 얻은 것처럼 포장해야 되는 이 시대. 그럼 그게 지금 대자유입니까? 프레임에 딱 걸려가지고 못 벗어나는 거지. 그거 다 놔버리시고 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선문답, 화두, 가나선 따위의 그런 수행이 아닙니다. 초발심도 아직 안 된 수행이에요. 진정한 초발심은 여러분 안에서 육바라밀이 터져나올 때 일어나요. 지속적으로 터져나올 때. 한 번 터져나온 게 아니에요. 탐진치 마냥 대기하고 있다 계속 터져나올 때. 탐진치가 어디 갑니까 여러분? 지금도 탐욕이 준비되어 있죠? 지금 계속 쓰고 계시잖아요. 제 소리 듣고 싶은 것도 탐욕이에요. 그렇죠? 이 소리를 제 말을 탐하는 것도 탐욕이고 그걸 가지고 지적으로 굴려보려는 것도 탐욕이고 다 탐욕입니다. 여기 앉아계신 것도 탐욕 덩어리들이세요 여러분. 그런 거 마냥 육바라밀 덩어리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탐진치가 창고라듯이 육바라밀이 창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51% 제압할 때 여러분 일지보살도 열리고 늘 51%면 칠지보살 넘어갑니다. 이런 공부는 상상도 못하고 참나 안에 안착해서 참나가 터져나오냐 그러면 그 일주보살은 정액상수는 얻으니까 선정과 지혜가 이 지혜는 법공의 지혜입니다. 예, 정은 참나 안주고 참나에 늘 안주해서 법공의 지혜가 늘 내 안에서 터져나오느냐 요거 가지고 지금 모든 선어록이 다 적어가지고 얘기해요. 성불했다는 증거를 정액상수로 되려고 그래요. 육바라밀로 되는 책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다. 5분 쉬고 다시 하자.